연습까지 해가지고 대장정. 또 이런 게 또 찰떡처럼 어울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구구 섀도우의 원조? 꾸안꾸 느낌으로 활용하기 너무 좋은 삼총사를 비교를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제 블로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많이 썼거든요. 원픽 조합을 한번 뽑아볼까요? 다음은 섀도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순위 받을 때 팔레트랑 싱글이랑 상관없이 받았기 때문에 섞여 있습니다. 5위는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아이 팔레트 버터 카라멜입니다. 이 버터 카라멜의 키워드는 탁기 없는 음영 팔레트였습니다. 이게 블러셔도 같이 들어있어서 되게 구성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전해주신 거 보니까 탁함이 없다, 뭐 스트롱톤에게 추천한다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보통 가을 뮤트 팔레트들이 핏기를 굉장히 많이 넣어서 좀 뮤트하게 출시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메인 컬러 두 개만 봐도 얘는 진짜 핏기가 적네요. 진짜 되게 정말 맑은데요? 맞아요. 딱 그 스트롱톤이신 분들이 바르기 좋을 것 같은 게 이게 같은 브랜드이지만 다른 컬러랑 비교해보면 딱 뭔 말 하는지 알 수 있으신 게 얘는 색이 싹 빠졌잖아요. 근데 얘는 색이 확 올라와 있잖아요. 얘는 조금 더 뮤트톤이신 분들, 얘는 조금 더 소프트해서 스트롱톤에 있으신 분들이 바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 중에서 핏기 안 받으신 분들은 이런 거보다는 이런 거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랑도 비교해드리면 보세요. 요거랑 요거랑만 비교해봐도 여기서 색이 확 빠진 게 보이실 거고, 이렇게만 비교해봐도 얘는 밝은 회색이 확 들어간 거, 얘는 회색이 확 빠진 거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더 차이가 나죠? 그러면 스트롱톤이 쓰면 좋을, 회끼가 안 어울리는 가을 웜톤을 쓰기 좋은 컬러 제가 몇 개 더 보여드리자면, 이것도 조금 회끼가 상대적으로 덜 들어가 있고, 얘도 회끼가 빠져서 채도가 조금 있는 편이죠? 그리고 싱클팝 요 제품 핏기 낭낭한 이런 애들이랑 보면 차이가 확 날 거예요. 얘네가 많이 출시는 안 돼요. 아시죠? 요거 찾으셨던 분들 요거 캡처해 가셔서 요거 구매하세요. 요즘에 저는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제가 가을 웜톤이라고 진단받았을 때만 해도 요런 컬러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런 게 또 찰떡처럼 어울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요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버터 카라멜 추천평은 절대 부담스러운 색감 아니고요. 주황에서 브라운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완전 추천합니다. 탁기 1도 없이 예쁜 음영 메이크업 연출 가능해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4위 3C 멀티 아이 컬러 팔레트 스무더입니다. 스무더의 키워드는 꾸안꾸 데일리템입니다. 뭔가 구구 섀도우의 원조? 이 구구 섀도우를 유명하게 만들었던 원조템인 것 같은 요 섀도우인데, 요게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색감이라서 꾸안꾸 느낌으로 활용하기 너무 좋은 섀도우예요. 보면 살짝 붉은기 도는 것도 있고, 뭐 노란빛 도는 것도 있고, 좀 회기 도는 것도 있고, 얘는 요거 그냥 한 개 갖고 있으면 그냥 가을 웜이신 분들이 뭐 이렇게도 썼다가 저렇게 썼다가 좀 이렇게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 구성에서 조금 아쉬운 건 이 하얀 컬러가 조금 아쉬운 것 너무 같아요. 너무 하얗죠? 네, 너무 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보면 지금 이게 9개가 다 무펄이잖아요. 지오님은 펄 파세요? 무펄 파세요? 저는 무펄파예요. 무펄파세요? 의외로 립은 촉촉하고 블러셔도 촉촉한데 네. 눈은 매트한 걸 좋아하는 다 펄, 촉촉, 촉촉이면 약간 과해 보일 수 있어서 그럴 때는 눈화장을 좀 죽여주는 것도 방법이고, 저도 원래 예전에는 무조건 펄파였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약간 무펄파로 바뀌어서 저는 요거 굉장히 잘 쓰고, 저는 요거, 요거, 요거 이렇게 자주 씁니다. 스무더의 추천평은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꾸안꾸 음영템이에요. 버릴 컬러 하나 없이 9개가 다 너무 예뻐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3위 에뛰드 플레이 컬러 아이즈 베이크하우스입니다. 베이크하우스의 키워드는 명절 선물 세트였습니다. 요게 가을 웜 진짜 고전 유명템이 있잖아요. 카페라떼 우유마니, 통기타 여신 요 두 개가 진짜 유명한데 팔레트도 담겨 있어서 이거 진짜 구성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요거 싱글 섀도우로도 갖고 왔거든요. 저는 또 제품을 개발하던 네.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접시가 네. 달라서 그런지 외관으로 봤을 때 두 가지 색이 좀 차이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요게 팔레트 버전. 저는 얘가 좀 더 뾰용한 것 같은데? 요게 싱글 섀도우 버전. 완전 다르다. 많이 다른데요? 이게 얘가 훨씬 더 핑크기가 돌고 훨씬 더 뽀용하고 흰기도 더 많이 섞여 있거든요. 통기타 여신 요게 팔레트 버전. 근데 이게 접시가 달라지면 제형 자체도 달라지나요? 약간 차이가 생겨요. 아무래도 이게 압력으로 누르는 타입이다 보니까 영향을 받더라고요. 팔레트에 들어가 있는 통기타 여신이 조금 더 노란 것 같아요. 얘가 좀 더 얘가 살짝 더 붉은 느낌?
제가 에뛰드 플레이 컬러 아이즈 이 3총사를 비교를 해볼게요. 채도가 조금 높은 좀 스트롱톤 분들이 쓰기 좋은 컬러들, 색이 좀 인식이 되고 좀 알긴 알겠지만 조금 채도가 더 빠져있는 애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채도가 싹 빠졌어요. 싹 빠진 애들 이렇게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을이지만 너무 노란기 주황기는 안 받는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거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는 세 가지 중에서 쓰라면 이걸 쓸 것 같긴 하네요. 전 세 가지 중에서 쓰라면 전 무조건 이거. 전 노란기가 잘 받질 않아서 저는 무조건 요거 쓸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요게 되게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얇은 편이다 보니까 파우치에 넣어 다니기도 그러게요. 괜찮더라고요. 딱 가볍기도 하고 정말 딱 컴팩트하네요. 여기 처음에 구매를 하면 브러시도 하나 들어있어요. 두 개 들어있잖아요, 두 개. 브러시가 들어있다 보니까 그냥 요것만 딱 들고 다니면 여행 다닐 때 되게 편하게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네, 가격도 저렴하고. 베이크하우스의 추천평으로는요, 아마 가을 웜톤 화일 모델에서 가장 무난한 제품이 아닐까요? 컬러 구성이 똥손들도 금손 만들어주는 실패 확률 0% 팔레트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2위 롬앤 베러덴 팔레트 쉐이드 앤 섀도우 가든입니다. 쉐이드 앤 섀도우 가든의 키워드는 무펄 음영 맛집이었습니다. 립, 블러셔, 그리고 섀도우까지 2위를 차지했네요, 롬앤이 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메이크업 트렌드 자체가 튀는 메이크업보다는 꾸안꾸 되게 자연스럽고 맞아요. 이제 한 듯 안 한 듯한 그런 자연스러운 게 포인트다 보니까 그래서 펄을 쓴다기보다는 음영 위주로 좀 잡는 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명도의 구분도 되게 잘 되어 있고 노란기가 조금 들어가 있는 거, 조금 더 붉은기가 들어가 있는 거, 조금 회기가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좀 하나의 팔레트 안에서 여러 가지 색온도를 좀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쉐딩 같은 거 할 때도 되게 좋고 뭐 헤어 라인 채우는 것도 좋고 이런 거는 되게 눈썹 그리기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있으면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좀 비슷한 좀 잘 쓰는 팔레트 하나를 더 가지고 왔는데 웜 메모리라는 컬러고요. 그러게 색감이 되게 비슷하네요. 색이 낭낭한데 붉은 느낌도 같이 들어가 있는. 이거랑 비교해보면 비교가 싹 될 거예요. 갑자기 얘가 채도가 확 튀는 느낌이 있죠. 이 두 개는 색이 확 빠져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롬앤 거 얘기 나온 김에 19 팔레트에 그래서 지우님 추천하신 요 뮤드도 추천드리고 롬앤 거에서는 요 마오가니 얘도 굉장히 인기 있는 컬러 중에 하나거든요. 얘도 보면 요렇게가 무펄이고 그 다음에 여기 펄이 좀 섞여 있는 거여가지고 나는 펄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롬앤 쉐이드 앤 섀도우 가든의 추천평은 이 팔레트는 하나도 뜨지 않는 브라운 계열이라 컬러 잘 모르시는 초보분들도 무난하게 메이크업 하시기 너무 좋고 포인트 컬러와도 섞어 사용하면 얼굴에 잘 받게 중화시켜줘서 활용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라고 해주셨고요. 팔레트 하나에 베이스 섀도우부터 포인트 섀도우까지 다 들어있고 웜톤 착붙색으로 구성되어서 웜톤이라면 기본으로 있어야 하는 웜톤 필수템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1위 맥 매트 섀도우 소바. 소바의 키워드는 전설의 대란템 음영 섀도우 탑이었습니다. 요즘에 싱글 섀도우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팔레트들을 제치고 1위를 한 게 결국에는 이 소바였다. 얘는 뭐 거의 10년 넘었죠. 한 15년 된 것 같은데? 라떼는 그 한예슬님이 발라서 한예슬 대란템으로 진짜 유명했던 컬러고 그 당시에는 소바가 손이 많이 갔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아무래도 제가 쓰는 요즘 쓰는 컬러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교가 딱 되죠, 이렇게. 네, 굉장히 좀 노랗고 카키 느낌이 살짝 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요즘에 저는 손이 잘 안 가긴 하는데 그래도 가을 웜톤 분들이 쓰려면 가장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컬러다. 저도 예전에 이런 컬러를 제 블로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많이 썼거든요. 사실 저도 요즘에는 이렇게 노란기가 많은 음영보다는 이런 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보시면 딱 비교가 될 거예요. 얘가 굉장히 노랗고 얘가 확실히 노란기가 확 빠진 게 보이시죠? 그래서 요즘에는 약간 좀 트렌드가 웜톤 컬러더라도 너무 노란 거보다는 살짝 노란기가 빠진 것이 조금 더 트렌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약간 극단적이었잖아요. 웜톤이면 무조건 노란기 많은 거, 쿨톤이면 무조건 핑크색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뉘었다면 요즘에는 그 사이사이에 미지근한 애들이 많이 나와서 되게 선택하기 훨씬 더 수월해진 것 같아요. 저번에 저희 본편에서 5위 안에 들었었던 요 타티아 틴트랑 요거 한번 비교해볼게요. 요게 이제 가을이신 분들이 음영 컬러로 쓰는 거, 요게 봄 타입이신 분들이 음영 컬러로 쓰는 건데 딱
차이가 나죠. 이렇게 같이 써도 예쁠 것 같고 얘를 넓게 깔아준 다음에 이걸로 음영 잡아도 예쁠 것 같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초반은 쓰신 분들 아시겠지만 얘가 살짝 정말 미세한 펄감이 있어요. 오히려 이게 약간 이 펄감에 대해서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근데 그냥 냅다 너무 매트한 음영이기만 했으면 좀 퀭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진짜 미세한 이 펄들이 좀 그 퀭해 보이는 느낌을 상쇄시켜주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추천평으로는 유명한 건 유명한 이유가 있다. 한 예술 보고 따라 샀는데 저한테 찰떡이라 아직까지 N통째 사서 쓰고 있습니다. 대체품이 없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오늘은 이렇게 블러셔부터 시작해서 섀도우까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인생템을 같이 발라봤습니다. 여기서 한번 섀도우도 순위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5위 웨이크메이크 버터 카라멜, 4위 3CE 스무더, 3위 에뛰드 베이크하우스, 2위 롬앤 쉐이드 앤 섀도우 가든, 1위 맥소바. 우리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대장정 가을 웜톤이 범위가 넓다 보니까 우리가 스트롱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소프트, 덜토, 라이트, 그레이시, 다크, 딥 다 살폈어요. 여기서 한번 그러면 지오의 원픽 조합과 세럼의 원픽 조합을 한번 뽑아볼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뽑았어요. 저의 컨셉은 너무 노랗지 않고 너무 주황기 없고 이 웜톤이지만 살짝 좀 핑크빛이 들어간 가벼운 좀 애들로 골라봤어요. 섀도우도 이렇게 너무 딥하지 않은 약간 라이트 그레이시 톤 이렇게 좀 색 빠지고 물 빠진 이런 색, 그리고 그 위에 블러셔는 이제 이런 거 발라주고 립을 뭐를 바를지 너무 고민을 하다가 좀 이렇게 물탄 느낌? 이렇게 좀 색 빠지고 물탄 느낌 이런 거로 한번 골라봤고 제가 진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지금 샘플 보고 있는 제품 중에서 이거랑 진짜 잘 어울릴 립이 있어요. 너무 스포가 될 것 같은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런 컬러 이런 컬러 딱 바르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못 사오면서 왜 추천하냐고 화내실까 봐 제가 이거를 보여드려도 될지 말지 했는데 너무 예뻐서 딱 여기 이런 컬러랑 같이 써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갖고 와봤거든요. 저의 찐템은 이런 컬러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골라봤는데요. 네. 저는 컨셉을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는 가을 웜톤 데일리템 이렇게 좀 정해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팔레트 같은 경우는 노란 느낌도 낼 수 있고 주황 느낌도 낼 수 있고 핑크 느낌도 낼 수 있는 약간 다재다능한 팔레트다 보니까 진짜 사계절 내내 질리지 않고 쓸 수 있는 제품이라서 팔레트는 이걸로 골라봤고요. 블러셔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매트한 것보다는 살짝 용광이 도는 게 좋고 조금 더 건강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불변의 1위인 이 누드팝을 골라봤고요. 이건 정말 제 찐템. 사실 찐템으로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저도 너무 롬앤만 가지고 오는 느낌일까 봐 마음속에 좀 담아두고 있었던 캐니언을 골라봤습니다. 이거 캐니언이랑 지금 신규 컬러 개발하는 거 컬러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발라볼까요? 조금 캐니언에서 붉은기가 빠진 느낌? 조금 더 물기한 느낌. 약간 베이지 느낌으로 좀 뽑아봤어요. 이렇게 뽑은 거에서 이 컬러를 조합해도 예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저희 둘의 추천템까지 봤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지호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돈내산 퍼스널 컬러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더보기 안에 링크 남겨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